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토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제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도리어 예루살렘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잠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살던 자들이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비울 정도로 취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거나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현재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 스스로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과부처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말씀은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노의 잔을 마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외면하였기에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잔을 거두시고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고하게 하는 자들의 손에 들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임했던 진노의 심판을 바벨론의 손에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도 소망이 있지만 악인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도와 악인에게 미치는 효과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큰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소유하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5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51장 1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시온을 향해 깨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민으로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앞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 비틀거렸지만 이제는 완전히 깨어 정신을 차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찾아온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무시고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서 찾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문제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예루살렘이 슬픔의 도시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거룩한 도시에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들어와 도시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예루살렘을 이방 족속들에게 값없이 파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학대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돈 없이 속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 속에 낙담하기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내어야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방에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모욕과 박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자유는 물론이고 인격과 생존까지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은 그들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도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관한한 자들이 떠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절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백성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절망적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믿음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일 뿐만 아니라 권세이고 축복입니다. 전쟁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고 압제받고 있는 나라의 가장 좋은 소식은 해방의 소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절에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언급하며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유다를 통치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폐한 예루살렘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게만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열방을 향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할 본성은 거룩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타협도 하지 마십시오. 속히 떠나 거룩한 자리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은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후 좌우에 두루 호위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미에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치듯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눈에 득실거리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과 칼이 들이닥친다 해도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듯 믿음의 성도들을 이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는 것만큼 그 구원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거룩하고 거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처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악에서 속히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세상은 현재의 모습을 보며 비웃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기에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